당신이 내 아버지라고. 왜 내 아버지야? 어떻게? 서운한 게 많지. 난 부모 같은 거 없어. 보육원 출신이고 나는 아무 기억도 안 나지. 그래도 내가 아버지란 사실은 변하지 않아. 기억이 없다고 존재가 없는 건 아니니까. 이 사람이 내 기억을 찾아올세요. 류준권? 류준권이라는 사람 알아? 알지. 그 사람 만날 수 있어? 만나고 싶어. 내가 믿을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어. 만나서 얘기 듣기 전까지 아무도 안 믿어. 지금 만나고 있잖아. 내가 류준건이야. 아버지 이름도 잊었구만. 아버지가 하는 말 잘 기억해. 답은 네가 찾아야 돼. 무슨 답이야? 인간은 옳은 존재인가? 우리는 최후의 인류여야 하는가? 질문은 두 개지만 답은 하나일 거야. 답을 내리기 전까지 아무리 힘들어도 참아야 돼. 뭐예요? 지금 뭐야? 당신 뭐야? 네가 말할 거야! 네가 말할 거야! 대단하네. 코끼리도 기절할 분명인데. 이렇게 우리 셋 다 모인 게 얼마 만이죠? 한참 만이죠. 좋은 일이 생기니 또 이렇게 좋은 자리가 생깁니다. 어땠나요, 우리 애는? 1차 검사 마쳤는데 좀 잡스럽다고 해야 되나요? 몸에 불순물이 많습니다. 여기 있었으면 잘 관리했을 텐데 집 나가는 개새끼처럼 돌아다녔으니. 정지할 수 있나요? 일단 충격을 줘서 약한 세포는 다 태워버릴 겁니다. 온몸이 건강한 세포로 100% 채워지면 그때 복제세포 만들 예정입니다. 그 세포가 천사의 아들이 돼서 우리 재단에 설 거예요. 신의 아들이 왔는데 천만성도? 우습죠. 그러기 위해서는 대리모가 필요한데 준비되겠습니까? 그건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. 믿음이 하는 일이지. 영도님은 믿고 있겠습니다. 좋은 소식 기대할게요. 우리 애 잘 부탁해요.
실례. 지금부터 몇 주 동안 많이 아플 거야. 뭐 하는 짓이야? 나한테 왜 이래? 아버지가 했던 말 기억해. 당신이 무슨 아버지야? 아버지라고 해도 난 필요 없어. 내가 필요해. 오케이, 준비했습니다. 죽여버릴 거야, 전부 다. 소장님. 방출이 원케이 직전에 멈췄습니다. 잘했어, 지호야. 조금만 더 올려보자. 하지 마, 이게 뭐 하는 거야. 네 몸이 어느 정도 전압에 버티는지 실험 중이야. 네가 버틸 수 있는 한계가 네가 발산할 수 있는 전기 총량이거든. 나한테 왜 이래? 계속 올려. 당신 내 아버지 맞아. 나랑 똑같은 괴물이야. 파블로의 실험 알지? 걔한테 먹이를 줄 때마다 종을 울렸더니 나중엔 종만 울려도 걔가 짐을 울렸다는 거. 사람들은 대부분 그 얘기는 다 아는데 실험에 동원된 걔의 턱에 구멍을 뚫어서 짐을 호수로 받아냈다는 건 잘 몰라. 설령 알았다 해도 아무도 파블로를 괴물이라고는 안 했을 거야. 애들이 막 피부가 진무르고 눈이 머는데도 이 죽을 때까지 항생제 한 방, 진통제 한 방을 안 준대요. 아, 연구 결과는 봐야 되잖아요. 인간이 동물한테 저럴 권리는 없다고 본다. 권리가 있어서 그러나요? 힘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지. 안녕하세요. 또 뵙네요. 또 무슨 일이세요? 이게 다예요? 예? 여기 1층이랑 위에 2층이 다냐고요. 왜 그러시죠? 좀 둘러볼게요. 아니 무슨 일이시냐고요. 명장 있어요? 냉동창고가 있어요? 예? 이 건물 전기요금이 20, 30층 빌딩 정도로 나와요.
이 규모에 이 인력이 그 정도 전기를 쓸 수가 있어요? 영장 있으시냐고요? 지금 영장 가져오고 있어. 우리 팀원들 17명 달려오고 있고. 제가 지금 퇴근을... 지하로 왔네. 조용히 책임자와 만나자. 여기 지하 같은 거 없어요. 훑어보세요. 눈빛 흔들리는 거 봐라. 오케이. 내가 찾을게. 아프진 않을 거야. 독한 약이라. 지하통로 어딨어? 이 새끼가 말 안 하면 죽어. 어? 말하라고. 말해! 이 새끼가. 여기가 네 집이다.